주류 인플루엔자가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와 충북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내 각 농가는 추위와 싸우면서 자체 방역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AI가 20일 만에 경남과 충남을 거쳐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와 충북 지역까지 확산된 겁니다. 원주시는 충북 지역으로 가는 차량이 많은 국도 19호선에 거점 소독 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AI가 확산된 그런 이제 단계로 판단이 돼서 이제 어제 이제 설치를 해서 오늘부터 2개소를 더 운영을 합니다. 닭 6만 4천 마리를 키우는 원주의 한 농장. 이곳에서 충북 음성의 AI 감염 농가까지는 약 50km,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인접한 지역까지 AI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가들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축사와 주변 지역 소독 횟수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등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매일 소독해요. 들어오는 다고요. 자동세척기는 얼어가지고 못 쓰니까 저희는 수동으로 해놓고 그걸 갖고 해요. 그냥 난로를 피워놓고. 원주시는 상황에 따라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점 소독 장소를 최대 10곳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